기분이 언짢을 때는, 코가 막혔을 때도 여기 와서 이것만 한 번씩 흔들어주면 코 뻥 뚫려요. 박하거든요. 제 이름은 박하랍니다. 무엇을 보여드릴까요? 어제도 분갈이, 오늘도 분갈이. 미스김 라일락이 꽃이 지고 나서 제가 커팅을 싹싹싹 해버렸는데 새 잎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어요. 더 풍성해가지고 새 잎들이 올라와서 정말 예쁘네요. 또 요거, 이거는 블랙 올리브 나무인데 도대체 내 평생 올리브를 한번 열려줄래나. 초록두미들, 여기는 나무꽃 초록, 이 군자란이 완전 갔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사라져서 올해는 꽃을 못 봤어요. 근데 내년에는 볼 수 있겠죠. 백화 수국은 제가 꽃이 좀 남았는데 잘랐어요. 일부러 몸집 좀 키우려고. 고몬초도 너무 잘 크고요. 매발톱도 막 왕성하게 크고 있고요. 여기 보세요. 다할리아. 다할리아가 어머나 예뻐라. 꽃씨로, 저희가 꽃씨로 심었다겠죠? 꽃씨로 심어서 요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예쁘죠? 이게 빨리 꽃이 팡 펴지기를 엄청 제가 학수 거대하고 있답니다. 이거는 도대체 제가 꽃씨로 심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저기 이름표가 이 화분 저 화분 막 뒤바뀌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.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. 한 장여 줘, 한 장여. 라우리를 비를 한 번도 안 맞췄는데 지금 물을 주는 대신에 한 번만 딱 맞춰서 넣는 건 아니고 비 안 맞는 곳으로 옮길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. 물을 한 번도 안 줬더니 너무 힘이 없어요. 물을까 봐 새파래서 묵은 아이가 아니래서 라울이 묵은 게 아니잖아요. 묵으면 좀 비를 맞아도 괜찮던데 제 거는. 근데 요거는 아직 묵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더 놔둬봐야 돼요. 아우 예쁘다. 엔도사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. 둥근잎 비치우리대. 캐시미어 철화예요 이거는. 아우 이런 거 띄는 게 정말 재밌어요. 그죠? 이런 거 하엽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. 저는. 그리고 이 나무는요, 개나리 자스민인데요. 노랗게 그 개나리 꽃처럼 피는 그 개나리 자스민인데, 진짜 이거 겨울에 엑스플랜트에서 3,000원 포트로 샀어요. 제가 3,000원 포트로 꽤 여러 가지를 샀거든요. 나비수국도 사고, 근데 다 잘 키워서 성공을 해가지고, 아이고. 얘도 이렇게 컸어요. 그 여리여리함 거기에서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도 지금 목대를 굵게 하기 위해서 꼬다리를 계속 이렇게 쳐주고 있답니다.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조그마하고 간들간들했던 그게서 이렇게 커지면서 보세요. 엄청 가지가 많죠? 계속 못 살게 제가 목대를 굵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답니다.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요 목이 여기가 굵어지면서 겨울에 꽃을 엄청 예쁘게 피워줄 거예요. 얘는 이제 지 생을 다 했나?
꽃이 시들시들한 것 보니까 심도 필요하지요. 그렇지요. 여러분도 쉬면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.